사회성이 좀 없고 사회생활에 굉장히 부적합한 인물이지만 홍두를 만나면서 이 사회가 원하는 정의로운 인물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경찰 역할을 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꿈으로 앞날을 미리 볼 수 있는 여자 남홍주 역을 맡았고요. 저는 5분 후의 미래부터 몇 년의 미래 그리고 또 제 자신뿐만 아니라 가까운 지인 그리고 또 모르는 사람의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꿈을 꾸고요. 또 재밌는 꿈도 꾸고 끔찍한 꿈도 꾸고 또 달콤한 꿈도 꾸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꿈을 갖고 있고요. 꿈을 많이 꾸고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남은 기억을 맡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 역을 맡은 조성입니다. 저는 정대찬 검사님의 검사 3대 상법검사고요. 학교에서는 원래 후배였는데 이렇게 검사실에서 만나면서 좀 후닥거리기도 하고 지원도 하고 이런 그런 역할이고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보 역할을 일단입니다. 저는 정대찬 검사의 과거 과외 선생님이었고요. 그 사제 시간의 인연이 끝까지 이어지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함께 하는 캐릭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시 경쟁사회에서 허리팍 역을 맡은 정혜입니다. 허리팍이라는 캐릭터는 의협심에 뛰어나고 아주 사적성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드러낼 수 없는 비밀이 있는 캐릭터니까요. 드라마를 보시면서 그거를 좀 같이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만 통해는 네, 당신이 잔들 사이에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잘 됐습니다. 자, 이제...